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적인 문화를 잘 보존해오고 있는 도시 전주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한국 전통 문화 전당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 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해봄 재외동포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22 재외동포 한국 전통문화연수는 한글학고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다섯 번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김선태 한국 전통문화전당원장,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19개국 30명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진행된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한옥마을과 전라가명, 문화시설 탐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년 역사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배운 해외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주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